원래, 목자라는 거는, 목자이면서 스승인 역할이라 아주 큰 역할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성령 체험하셨냐는 거죠. 양심의 뿌리가 성령인데, 성령 체험한다는 정도는 아니에요. 제 많은 분들, 제 만나면 성령 체험하셨나요? 예. 했다는 분도 있어요. 못했다는 분들이 태반이고요. 저 했어요. 그러면 언제 하셨나요? 몇년전 언젠가. 막 이렇게 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학당에 오시면 제가, 그, 여러분 되게 무섭게 해드린 거 있죠?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다 당황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고 했는데 성령 아세요? 예, 10년 전 언젠가 잊혀진 추억을 얘기하세요. 지금 있으시냐고. 지금 내 안에 성령,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의 영, 그 신령한 영이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성령에서 나오는 양심의 그 자명찜찜의 신호가 지금 그대로 들리시는지,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사람의 아들을 따라가는 길이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영 성령의 신호, 양심의 신호는요. 황금률에 입각해서 여러분한테 자명찜찜의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 줬으면 자명하다. 잘했다라고 신호를 보내 주고요. 그렇게 못 했으면 찜찜하다. 잘못했다라고 신호를 보내 주시. 그 신호 따라가는 것도요. 지금 죽을 때까지 바빠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 있으면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분들은 자꾸 하느님한테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답을 찾읍시다. 고, 고게요. 고개 고게 이미 욕심입니다. 양심에서 이미 울려 퍼졌을 텐데, 뭔 신호가 왔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요. 아버지, 답을 주세요 하는 거는 제가 원하는 답을 주세요라는 것밖에 안 돼요. 양심의 소리 들으면 그냥 다 나와요. 양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성경에 강조되고 있는 양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양심이 강조돼도 아무도 그 양심 얘기를 잘안 합니다. 양심 얘기를.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가. 카톨릭한테 대항할 때도 양심 들고 나왔어요. 개인의 양심을 억압하지 마라. 신앙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과 사이에 중간에 자리 잡지 마라. 만인 사제설, 우리가 다 그대로 하느님의 충실한 사도가 될수 있다. 중간에 교황이니 그런 사제니 필요 없다. 근데 어떻게 그 정신이 지금 불과 얼마 만에 다시 또 엄청난, 평신도 위에 엄청난 존재들이 또 갑자기 존재하면서 하느님과 더 친한 것처럼 구시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같이 허심탄회하게, 아니, 그, 그런 인간적인 놀이를 하면 재밌습니까? 그런, 그럼 위선적인 놀이를 하면 재밌나요? 하나님 만난 기쁨만 할까요? 교회에서 내가 존경받고 막 사람들한테 명예력, 권력력 다, 이 이런 걸 사람들을 통해 성취하고 이러면 좋나요? 하느님 직접 만난 그 기쁨만 못할 텐데요. 그 천국의 기쁨, 하느님이 주신 그 평안만 못합니다. 이걸 바로 만나시면요. 이미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